FMC와이드 2부로 다시 이금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최예린입니다. 7월 FMC 회의 결과가 나왔지만 뉴욕증 시도 그냥 흐지부지 끝이 났습니다.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외로 깜짝 호조세를 띄웠지만 연준 스탠스는 크게 바뀐 것이 없었고요. 오히려 경기 판단을 하향 조정한 것도 실망감을 부추겼다는 분석인데요. 우리 코스피도 냉정히 보면 전일도 좀 조용했었고 오늘까지 조금 지지난 모습입니다. 장중한테 1910선도 수급이 꼬이면서 내줬었는데요. 또 장초반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수도 있다. 우려감까지 나오면서 외국인들 쪽 선물 매도를 키운 것이 오늘 장초반 흔들림도 자아내게 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보다 주목받았던 코스닥도 오늘 같이 좀 부정세를 띄고 있는데 무엇보다 어제 코스닥을 550선 위쪽으로 끌어올렸던 주인공이죠. 셀트리온이 어제 상한가 침대여서 오늘 매각설 부인하며 6%대 급락한 것이 역시 코스닥 쪽의 투자 심리도 많이 억누르는 요인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쪽의 FMC 회의가 끝났고 2분기 GDP 성장률도 나왔는데 조금 전에 중국의 제조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HSBC 집계 말고요. 중국 정부의 공식 집계가 되겠는데 중국의 7월 제조 PMI가 50.3을 기록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예, 전문가분들은 얘기하죠. 공식 집계는 조금 약간의 이제 계산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HSBC 집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오늘 HSBC 집계 제조 PMI도 같이 나오는 날입니다. 잠시 후에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죠. 네, 셀트리온의 낙폭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데요. 먼저 수급 상황부터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막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양 매도. 특별히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 계약 수가 한 3천 계약 정도 개장 30분 만에 불어났었는데 북한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현재 수급 상황 짚어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은 현물 모두 좀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제까지 좀 장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조금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뭐 전거래 또 미국 시장에서 괜찮은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지지부진하게 좀 마감이 됐고 또 뭐 중국 지표를 기다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말씀해주신 대로 이 북한에 대한 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 이런 이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장이 좀 초반에 좀 출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중국 지표 발표 기점으로 해서 좀 장이 올라오는 것을 봤을 때는 일단 장 후반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외국인의 지금 전 포지션이 순매도로 들어와서 있는데 일단 선물 쪽에서 좀 줄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거래일에 그리고 그 전거래 이틀 동안 시장이 좀 많이 견고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포트폴리오를 덜려는 느낌도 있겠지만 일단 조금 더 장 후반까지는 외국인의 포지션이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선물 쪽에서 순매도 그리고 선물 쪽에서 순매수를 좀 보여줬었는데 순매수 폭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 역시도 이틀 동안 시장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이틀 동안 좀 올라오면서 상승폭을 좀 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앞두고 오늘은 좀 쉬어가려는 느낌을 수급 상황에서도 여실히 좀 느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연기금 쪽이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일단 역시 기관의 수급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변동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좀 좋을 때는 이 매물들이 좀 나오다가 오늘 또 매수 포지션을 좀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뭐, 개인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를 좀 덜었다가 오늘 장이 좀 빠지는 틈을 이용해서 또 포트폴리오를 좀 채워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아, 그러나 과연, 어떻게, 포지션이, 과연 맞는 포지션을 구축한 건지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보다 개인들의 참여가 굉장히 좀 적극적인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들의 포지션을 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어떤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리고요. 전체 수급 상황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장 후반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오늘 장 중에 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기관 개인의 속내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개인은 이제 좀 오를 것에 베팅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 국내 시장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닐까라는 물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그에 따라 반응을 또 해줬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조금 매물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한국 시장 좀 오른 것 아니냐, 미국 시장도 좀 쉬어가는데 한국 시장도 좀 쉬어가야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것들이 수급으로 좀 비춰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장이 완전히 재차 좀 조정세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횡보를 하면서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큰 폭의 상승보다는 이 박스권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포지션을 보면 배팅보다는 오히려 대응과 박스권을 좀 염두에 둔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쉬어가자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포지션을 좀 비슷하게 가지고 가면서 일단 이틀 동안의 상승폭을 좀 누리면서 일단 월말도 끝났고 이제 월초로 들어서면서 새로운 어떤 방향을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야 될 텐데 이틀 동안 올라온 것에 대비해서 조금 쉬어가는 수급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좀 우리도 이제는 좀 쉬어가자라는 이 마음가짐을 굉장히 좀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현물과는 다르게 좀 해징 의미로 좀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도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한국 시장에 대해서 개인들은 굉장히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틀 동안의 상승폭을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베팅을 굉장히 좀 다짐을 제대로 한 것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이 수급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좀 쉬어가지만 개인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의 어떤 상승에 조금 베팅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오늘자 시장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결과 이후 나온 성명서 리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경기 판단은 하향했습니다만 또 곧이어 나온 2분기 GDP 성장률은 좋았습니다. 이번 주말 미국의 7월달 고용지표도 받아들게 될 텐데 이런 분위기로 9월달부터 양쪽 하나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을 주문하셨는데 어제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대응법, 오늘은 또 셀트리온이 급락하잖아요. 같이 좀 들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해요. 네. 일단 미국 쪽 얘기를 좀 드리면 예. 이 미국 연준 쪽에서 자산 매입과 경기 부양책에 대한 유지 이런 부분이 좀 결정을 하고 시장에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 출구 전략에 대한 새로운 힌트가 확실한 힌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반응이 차가웠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나 일단 미국 쪽의 여러 가지 사이클들을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아직까지는 좀 견조한 모습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이 신용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이 크레딧스왑이 미국 쪽에서 굉장히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연준 쪽에서 85억 달러에 달하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기업들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크레딧스왑이 굉장히 하락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연준의 출구 전략에 관한 언급 이후에 이 크레딧스왑 인덱스가 올랐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향후의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 글로벌리한 투자자들의 판단은 굉장히 좀 불리시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중국 이 PMI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는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정확한 HSBC의 지표는 좀 나와봐야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박스권 상단을 뚫고 지속적인 상승을 누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는 뭐 제 의견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공통된 의견이실 것 같고요. 자, 중국 쪽이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개선이 돼야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일단 뭐 PMI는 뭐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안 나 정확한 수치 HSBC 지표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이 일단 박스권 상단에 있는 구간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이 수급 주체의 어떤 매수 적극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시 전반적인 대응보다는 종목별로 이 대응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수플레이를 하시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똘똘한 종목들 투자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 관심 업종은 운수장비 업종, 대형주에서는 운수장비 업종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더 대안을 찾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대형주 쪽에서는 화학 업종 정도 좀 눈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제가 바이오 그리고 LED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전거레일의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또 오늘은 이 LED 관련된 종목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업종과 LED 업종 주도 업종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농후해 보이는 두 업종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오늘 셀트리온에 대한 대응법 짧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간 사실 셀트리온이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예. 주식이란 게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직 추세는 분명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봐야겠지만 지금 상태는 뭐 그렇게 추세가 완전히 하락으로 돌아서진 않았다. 오히려 매물이 소화되고 재차 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힘을 비축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 오늘 하루 만에 급락하지만 아직 추세는 이상 무다라고 홀딩 쪽에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선물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거셌었는데요.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연결해보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거의 장 후반에 250대 근처까지 갔었다가 오늘 뭐 북한 빌미로 해서 많이 파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또 북한 얘기도 좀 나왔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락 부분이 연출이 됐고 지금 V자로 이제 급반등을 연출시켜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 출발과 함께 전일 왜곡됐던 화강투자는 바로 투신 쪽에 플레이가 좀 나왔었죠. 투신 쪽의 매도 압박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프로그램을 유발시키면서 순간적으로 내려오게 만들어줬는데요. 그 추세를 유지를 시켜주면 확대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 확대라는 것은 외국인과 투신에 주도할 수 있는 시장 장세에서 매도 쪽이 메이저 쪽에서는 매도 출발이 좀 되었고요. 개인들만이 이제 소폭 정도에서 공격적으로 매수 포지션들이 좀 잡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 자체가 같이 동반해서 개인과의 반대쪽으로 부러지는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프로그램 역시도 베이시스 부분을 지금 땡기면서 올려놓고는 있지만 현재 매도 우위 쪽으로 좀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 쪽에서도 보시면 출발과 전혀 다른 양상이 나오는데 콜옵션 쪽에서의 매도 전환, 외국인과 기관계 쪽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그냥 공격적인 보다는 눈치 쪽, 그다음에 풋옵션 쪽에서 보시면 개인들의 풋옵션의 증가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이제 그 부분 응수 이후에 프로그램의 프리미엄 자체가 거의 빠져가는 관계로 들어오다 보니까 개인들이 풋옵션 쪽 상당히 응수를 빠르게 하면서 오히려 시장 쪽으로는 반대쪽으로 디커블링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그 모습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개인들의 공격 매수세가 시장의 하락폭을 이제 확대를 좀 했다가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올라오는 것은 이 투신 쪽이 관망세로 들어왔고 기관계 쪽 보시면 공격적으로 1000억 정도에서 1800억대까지 증가시켰던 부분을 빠르게 올라오자마자 청산하면서 올라오죠. 이만큼 금융투자 쪽은 빠른 대응력으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보고 있고 투신의 추세 자체가 오늘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신과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들이 확대가 된다면 이 부분이 확대가 된다면 여전히 시장은 좀 쉬어갈 수 있는
마지막 위에 고점을 터치하러 가는 정도만 체크를 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겠고요. 현재 미결제도 증가되는 것을 봐서는 오늘은 어제보다는 시장의 거래 대금과 거래량들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출발 때는 차익 쪽에서도 관망세 출발 살짝 소폭 매수였고 비차익 쪽에서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는 것이 거의 현재 트렌드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살짝 기관들에게 뺏겼다가 다시 한번 유지를 시켜주면서 매도 우위 쪽을 계속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 공격적으로 베이시스 자체가 폭발적으로 현재 증가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어느 끝 쪽의 상단, 어제의 그 부분까지 베이시스는 거의 그 상단 부분까지만 갈 것이죠. 추가적으로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비차익 쪽에서 이렇게 급속하게 들어올리는 것은 조금 약하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부분의 영향이 미비하긴 하지만 몇몇 종목군들 중에서 다시 한번 아랫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전환되는 속도와 오늘은 선물지수와의 커플링, 즉 동반에서의 우상향 쪽이 열리고 있다. 어제의 왜곡 현상과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시장 대응 전략으로 좀 짧게 넘어가 보면요. 다시금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세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는 상단을 터치하기 위한 방어 쪽인 부분에서 확인 사살을 좀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외국인과 투신의 매도가 확대되면 고점 매도 전략 여전히 유지를 합니다. 자 상단 같은 경우에는 250.15로 설정을 좀 하겠고요. 중간밴드 249.20으로 설정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내려왔던 포지션이 발빠르게 올라오면서 이 중요 밴드의 249점대에서 공격적으로 붙여주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에서 위쪽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는 개인들의 풋옵션이 증가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위로 많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단 터치 여부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오늘 좀 뚫어낸다면 위쪽으로 좀 열어둘 수 있다. 삼성전자도 고개 응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하단 밴드 247.15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아침 초반에 찍고 지금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계산된 시나리오에서 프리미엄이 다 빠져있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위아래 흔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상단은 오늘은 조금은 오전에는 즐길 필요가 있고 중국 쪽에서 이제 발표되기 임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 의해서 다시 한번 변동이 커질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2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추격 매수보다는 매도로 일관하는 것이 조금 현명한 투자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단 즐기는 건 한 오전 정도만 곧 있으면 중국 지표 나오니까 250 이상에서는 매도 쪽에 포지션 취하라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우리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1시에 진행되는 오후장 파워업 또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중공업 2% 플러스 들어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플러스권으로 많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상승 전환한 이후에 지금 1920선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의외로 여기서 밀리나 싶었는데 추가 상승을 해주는 거래소의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일단 한번 꺾인 이후에 약간 정체 정도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코스피가 약하고 코스닥이 좀 강하나 싶었었는데 이제 좀 거꾸로 시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이 시각 현재 업앤다운 특징 특징주 정리한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르는 종목 가운데 특징주로서 효성이 올라와 있군요. 현재도 한 3.5% 정도 상승인데 조금 전에 7만원을 찍었었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는 이유로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한전 KPS는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괜찮았고요. 3분기 실적까지 기대감이 있는데 4% 정도 뜨다가 상승폭이 약간은 줄어있습니다. 뉴스에 누군가 팔았던 모양입니다. 삼화전자 전기차 테마주였었는데요. 충전 부품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한번 9%대 또 장중에 급등하기도 했었었는데 지금은 긴 윗꼬리 정도만 남겨져 있습니다. 대응법 잠시 후에 찾아보죠. 네, 다음 주 가운데 오늘 셀트리온 거론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제 상한가에 안착했었는데 지금 7%대 급락하면서 6만원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다국적 제약사로의 매각서를 셀트리온이 부인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노스는요, 지금 카메라 모듈 부품 사업하는 기업이죠. 스마트폰 판매 부진 우려 때문에 오늘 5% 정도 급락이고요. 플렉스컴은 증권가에서 단기 모멘텀이 없다라면서 평을 했었는데 목표가까지 내리는 모습 속에 오늘 바닥권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업 특징주부터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계양지점 원상준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렇잖아도 효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느꼈었는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실적 완전 발표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2분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한 각각 14%, 69.1% 증가할 것으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된다고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상승 중인데요. 이 동사의 경우에는 각 부분별 주요 제품의 판매량이 일단 증가를 하고 수익성도 함께 증대가 되고 있으며, 그리고 당초에 적자, 영업 적자로 예상이 됐었던 중공업 사업 부분이 흑자 전환으로 될 것으로 기대감 때문에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력 사업부인 스판덱스 시황이 굉장히 좋아서 시장 예상보다 수익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1년도, 12년도에는 저원가 수주 물량이 많았었는데 이제 올해에는 그런 물량들에 대한 해소 그리고 생산성 증대에 따른 영업 실적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그동안 계속 올랐죠. 계속 오르면서 오늘도 강한 상승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일단 단기적으로 7만 5천 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7만 원에 대한 돌파가 중요한데 그 돌파 나오면 7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6만 7천 원, 매수가는 지금 현재 69,700원 정도 하는데 혹시나 장중에 69,000원 밑에 준다면 그 밑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 이제 실적 잠정치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6.7%, 39.9%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 대비 굉장히 잘 나오는 걸로 일단은 잠정치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결과로 보여지고요. 해외 발전 정비 그리고 태양광 관련 매출 등 추가적으로 이제 없었던 매출들이 예상됨에 따라서 3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은 5만 9천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5만 5천 원, 그 매수가는 한 5만 6천 원 지지를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현재 지금 5만 5,900 원이니까 5만 6천 원 지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종목은 삼화전자입니다. 예,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전기차 충전 부품주 그리고 이제 ESS 핵심 부품 관련주로 부각이 돼서 많이 올라갔었던 삼화 콘덴서 그룹 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제 삼화 콘덴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전기 관련 분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이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삼화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예, 페리아트 코어 전자부품을 페리아트 코어라는 전자부품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삼화전자가 현재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전고점 돌파 시도 중에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3,8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3,000원. 매수가는 3,100원 지지를 확인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냥 네. 간단히 현대중공업이 오늘 또 시작이거든요. 한 2% 정도 상승. 이렇게 야금야금 가다가 어디까지 갈까? 홀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신규 매수는 또 어떤지 가격대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현대중공업 말씀이시죠?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7월 하순부터 이제 그 7월 후반기부터 진행됐었던 그 박스권을 오늘 돌파를 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조선업종에 대한 지금 이제 기대감들이 그런 이제 신조선가 같은 것들 올라가고 하면서 좋은 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박스 부분이 지금 돌파가 된다면은 그 다음 이제 매물 때가 이제 22만 5천 원 정도에 23만 원 그 부근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네. 요 돌파가 되고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는데 수급 또한 이제 호전이 되고 한다면은 네. 그 정도 부분까지는 일단 올라가나 거기서의 이제 매물 소화 여부를 지켜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매수 창구 1위 시티그룹 들어와 있긴 한데 23만 원대까지 추가 상승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또 추가 팁 주셨습니다. 원상준 대리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문제 셀트리온 분석 들어보러 가죠. 전문가님 또 어떻게 대응하라고 얘기를 할지 유진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상현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놀랍게도 상한가 갈까 그랬는데 상한가로 거래 마친 셀트리온 오늘 6만 원 위협받으면서 7% 급락합니다. 홀딩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앞서 나오긴 했었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우선 다들 알고 계셨겠지만 뭐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 갑작스런 그런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매각 부인에 따라서 그 약세 그런 시전 차익 매물이라든지 이런 약세에 대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4,600원, 700원 빠지면서 6만 700원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그 셀트리온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매각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서 그 회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면서 그 매각 주관사인 JP모건과 회사의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회사 매각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그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긴 했지만 지금 수급적인 문제로 봤을 때 그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약 18만 주, 뭐 20만 주 가까이 매일마다 사주고 있었고요. 오늘도 뭐 수급적으로 본다면은 외국인들의 그 매도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반면에 기관의 매수 물량은 약 4천 주 가까이 지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물에 대한 거는 이러한 그런 뉴스가 이제 나왔다는 그런 차익 매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해가면서 뭐 어느 정도 오늘 급락에 따른 기간 조정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나노스입니다. 나노스는 스마트폰 판매 부진 우려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전방 업체의 신규 모델 판매 부진으로 실적 하향세가 우려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뭐 28,700원에서 22,200원으로 조정한다는 그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5% 가까이 850원 빠져서 15,4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나노스는 그 고화소 스마트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데 그 전방 업체의 신규 스마트폰 판매가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연간 실적 전망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뭐 최근 6월 21일 날 13,589원을 찍은 이후에 뭐 6월 28일 17,100원을 찍고 박스권을 가고 있다가 어저께 상승하고 오늘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기존에 22,475원 5월달에 찍고 내려오면서 미리 반영을 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15,000원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오히려 보유하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플렉스컴입니다. 현재 550원 빠지면서 12,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것 또한 단기 모멘텀 부재에 따른 목표가 하향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최근 IT 부품주에 대한 그 전반적인 시장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기존 27,500원에서 현재 18,000원으로 내려갔다는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에 따라서 현재 강한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도 또한 그 기존의 나노스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미리 하락한 부분이 선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수급적으로 뭐 더 나올 물량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우선 들고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강한 하락이 있거나 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11,800원 정도 그 손절가를 잡고 어차피 또 이제 갤럭시 노트3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게 된다면 하반기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 라인을 잡아주시고 그것만 밑으로 하향 돌파하지 않는다면은 보유하는 전략이 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안성윤 대리님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셀트리온 홀딩하라라고 하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유의할 점이 있다면은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의할 점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지금 낙폭이 약간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뭐 지금 만약에 셀트리온이 지금 그 매각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매각이 안 된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차피 셀트리온 측에서는 매각을 어디든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계속 JP모건과 회사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 뭐 아스트라제네카 예,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뭐 다른 곳들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러한 아스트라제네카가 그쪽으로 매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앞으로
앞으로의 뉴스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나아 보이고 외국인들도 현재 그렇게 강하게 매도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은 뭐 단기적인 악재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판단한 게 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M&A 물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외국인 오늘 안 파는 것도 별로 많이 안 파는 것도 긍정적이니까 셀트리온 홀딩하자라고 다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상현 대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특별히 셀트리온 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S건설이 5%나 급등하네요. 코스피는 조금 전에 1920을 한번 찍었고요. 지금 문제 셀트리온은 6만 원이 위태롭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이렇게 해보라고 조언 주셨는데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날 조언들 모아봤습니다. 김동섭 이사님은요. 여기서 이제 약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급락 가능성은 하지만 낮다라고 하시면서 201선 정도 1950선 언저리까지 갔다가 밀릴 건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냥 밀릴 건가 그 차이 정도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이명식 전문가님은 미국의 나스닥은 계속해서 12년 10개월의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한 모습인데 우리 IT주들도 아마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셨고 역시 큰 그림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정동웅 전문가님도 지금 IT주가 지금 좀 부진하지만 하반기 쪽에 역시 모멘텀이 다시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급하게 담을 필요는 없고 저가의 분할로 계속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이두코 대표님은요. 다우지수 지금 21선 정도에서 약간 정체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약간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에 놓여있는 미국 증시 움직임 체크하자라고 하셨고요. 김근호 과장님은 연준은 부양책을 그대로 스탠스를 유지했는데 이제 시장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종목을 뭘 살지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대형주 가운데 조선과 자동차 외에도 화학 섹터에 추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전문가 공감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IM 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공감할 만한 의견 나온 게 있나요?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종목 장세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서 상당히 좀 소외도 받았었고 우려감이 컸었던 낙폭이 좀 과대했었던 IT 쪽, IT 특히나 IT 부품주 쪽으로 좀 관심이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쪽에서 좀 공감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들 IT는 지금 당장 오른다라기보다 좀 긴 관점에서 하반기까지 놓고 IT는 슬슬 좀 모아가자라고 하던데 그 부분마저 동의하시는 건지 그 외 전략 좀 추가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철저하게 지금 시점에서는 낙폭 과대 국면에서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아직까지는 이 전방 산업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지금 뭐 계속해서 뭐 하반기 어느 정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국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특히나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저점 매수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속속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지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부분주들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이제 하반기를 좀 기대하는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뭐 시장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뭐 FOMC 회의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지금 뭐 시장 예상치와 거의 뭐 크게 뭐 변동은 없었는데요. 지금 뭐 시장의 예상대로 회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달라진 거는 없는 상황이고 뭐 지금 속도에 대한 부분 이제 지난달에는 완만한 속도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점진적인 속도로 바뀐 것 외에는 크게 뭐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표들을 확인해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좀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에서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좀 지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 예상치와 뭐 크게 뭐 달라진 것도 없고 이미 충분히 주식시장에는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느 정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900선 중심으로 해서 앞이 추세 국면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21 이평선과 그리고 상승 쪽으로는 지금 121이평선 위치한 한 1940포인트
그런 정도 위치에서 어느 정도 좀 밴드 상하단을 좀 계속해서 좀 지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당분간 최근에 역시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그동안에 좀 소외됐었던 낙폭 과대주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2차전지 그리고 미디어 관련주 이러한 쪽으로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좀 시장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아예 종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종목별 장세 쪽에 공감한다고 모두 말씀하셨으니까 한 종목만 알려주시죠. 네, 우선 제가 뭐 앞서 모두에도 뭐 IT 관련해서 공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뭐 IT 지금 스마트폰 관련해서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파트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IT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장에서 소외를 상당 부분 크게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상당히 좀 이제 시장에서 가장 빠른 좀 주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종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뭐 하반기에 갤럭시 노트 3를 비롯해서 이제 신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물량 증가에 따른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단가이나 우려감이라든가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좀 주가가 좀 낙폭이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약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역시나 지금 시점에서는 밸류에이션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동안에 이제 갤럭시 S4 기대에는 뭐 못 미쳤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꺾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인 좀 이익 창출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예상 EPS가 올해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다소 좀 뭐 하향한다 하더라도 그에 비해서도 좀 과도한 상황이고 지금 그동안은 최근에는 역시나 외국에 있는 매도 공세로 인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외국인도 어느 정도 좀 매도세까지 점진적으로 좀 주춤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 로스코 물량이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빠른 좀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외국인이 조금만 덜 팔아주면 확실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텐데 생각이 듭니다. 파트론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네, 우선 뭐 현재 16,6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난번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26,000원 가격에서 지금 16,000원 가격까지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중간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목표 주가는 한 20,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한 14,000원 정도로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크게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낙폭과대 스마트폰 부품주 가운데 IT 오늘 추천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정용훈 팀장님께서는 파트론 주목하고 계십니다. 팀장님 종목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차가 또 1% 오릅니다. 시장 1920을 넘겼습니다. 중국장도 막 문을 연 모습인데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요. 전일 소폭 상승했지만 2000을 못 봤었는데 종가상 오늘 드디어 소폭 추가 상승하면서 2000 라인에서 정확히 턱걸이에서 좋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PMI 지표가 중국 공식 집계가 한 가지 나왔는데 더 자세한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에 계시는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공식 집계상 7월 제조 PMI가 50.3 예상을 상회했더라고요. 오늘 HSBC 집계도 나온다고 일단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오늘 장 초반 장전에 발표했었던 중국 통계 물류 구매 협회 7월 제조 PMI 지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증시의 기대감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에 따른 국내 증시 또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제조 PMI 지수 50.3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49.8을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월 발표치였던 50.1 또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 둔화가 예상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시에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의 GDP 성장률에 대해서 지금 외국계 기관들의 의견들이 외국계 기관들의 의견들이 다른 모습을 보였었는데 중국의 GDP 성장률 7.5%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되면서 증시에서는 투자 심리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오후에 발표가 있을 PMI 지수 HSBC PMI 지수 발표가 시장에서 어떻게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가전보조금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절감 제품에 한정해서 이러한 지원책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모습인데요. 결국 중국 증시에서는 가전업종들 또한 종목별로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10대 부동산 기업들의 상반기 매출은 30% 증가한 것으로 보이면서 중국의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러한 여파로 인한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상장은행들의 순이익 증가세는 8%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순예대 마진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중개사업 매출 또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가총액이 큰 대형은행주를 중심으로 한 순익률 둔화가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중국 증시는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6월 채권시장 발행 규모는 전월 대비 43.3% 감소한 것으로 보이면서 신용 경색에 대한 부담감은 꾸준히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지표 발표 호재에 따른 증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다시금은 2000선 돌파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결국 2000선을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7월 HSBC 집계 제조 PMI 발표가 아직은 안 나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의 차트민 주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말씀드려볼 간단한 얘기부터 해볼까요? 조금 이 지갑 장세라고 하죠. 돈을 조금 안 쓰는 거. 하지만 조금 7월 초까지 보였던 거래 대금 자체가 서서히 최근에는 그래도 3조 후반대 4조가 자주 보인단 말이에요. 조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증시 자체의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거래량도 조금 많이 늘어나주면서 또 한 번의 종목들이 상승 중에 보이잖아요. 그 흐름이 고스란히 좀 이어갈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주목하셔야 될 종목들 당연히 실적 대비 네, 저평가된 종목 보셔야 되고요. 지금 또 주목해야 될 바로 지수는 네,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 보셔야 됩니다. 코스피 이제 아니고요. 이번 한 달 동안 코스닥에서 저평가된 실적주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이 맞춰진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종목을 수익 실현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영화학을 지금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해서 네, 2,890원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약간 떨어졌어요. 지금 2,980원대 상황을 보여주네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도를 하셔도 한 4% 정도 수익이십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제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특징상 매도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또 추천드린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아 보여서 말씀 그렇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리콘웍스 유진기업, 뭐, 넥센타이어가 좀 손절을 좀 했습니다. 넥센타이어가 조금 흔들려져서요. 손절가를 좀 이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짧게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삼영엠텍, 캠시스, 세코닉스를 들고 있는데요. 역시나 소폭 마이너스권, 소폭 플러스권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변동사항은 아직 없기 때문에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실적이 괜찮으니까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 제가 팔고, 삼영과학을 팔고, 오늘 추천드리는 거를 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KPF라는 종목과 그리고
네, 요즘 화두가 되고 있죠. 원익 IPS라는 종목을 조금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KPF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PF 이 종목을 지금 계속 오늘도 계속 오르고 있네요. 왜 지금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요, 수급 당연하고요, 실적 1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적자였는데요, 2분기 때 빠르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돌아줘서 턴 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있었겠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실적 기대로 인해서 최근 들어 수급이 굉장히 많은 물량들의 기간이 오늘장에서 사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오늘을 제외하고도 6일 연속인데요, 오늘까지 7일 연속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종목 급등주고요, 반등주면 크게 크게 갈 종목입니다. 자, 목표가는 3%, 손 3% 보고요. 그 이상 뭐 8,500원, 9,000원까지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원익 IPS. 자, 이 종목도 수급이 지금 창을 벌써 열어놨는데요. 수급이 지금 4일 연속 굉장히 많은 물량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네, 요즘에 제가 좀 촉이 좋습니다. 자, 원익 IPS 이 종목도 역시나 확실하게 W자 우상향 패턴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크게 크게 갑니다. 보통 갈 때 전 고점 라인을 뚫는 시도를 보이면 굉장히 긍정적인데, 지금 현재 모습 자체가 뚫고 가려는 시도가 지금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수급상으로 그 해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분명히 뚫지 못했던 라인 자체 8,0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전 단기적으로 저희는 몇 프로? 3%를 공략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KPF랑 원익 IPS 중에 한 종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KPF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사실 이 종목이 제가 좀 기대가 큽니다. 지금 어느새 더 올랐네요. 30원이 더 올라버렸습니다. 그만 사세요, 여러분. 자, 8,140원까지만 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8,130원, 또 40원 정도인데요. 너무 무리하게 사지 마시고요. 올려 사지 마십시오. 낮게 낮게 좀 사겠습니다. 8,130원, 40원 정도의 네, 매수를 살 수 있는 가격 말씀드립니다.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이 종목 3% 무조건 도달 가능한 종목이고요. 그 다음 2차 가격 자체를 제가 8,500원, 그 다음으로 9,000원 보고 있는데, 일단은 3%만 딱 보고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 정도 수익 구간이면은 굉장히 양호하게 조금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상 굉장히 양호하고요. 오늘도 들어오고 있고요.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아마 굉장히 많은 물량이 수급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실적까지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 이 종목 많이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갔었냐면요, 여기 보이십니까? 만원대에서 원래 한 거의 한 반년을 놀던 종목입니다. 만원대에서 계속적으로 반년 이상을 잘 움직이던 종목인데, 1분기 때 실적이 좋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했던 거고, 다시 2분기 실적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네,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가 있겠죠? 당연히 한 만원 정도까지는 크게 본다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서 오늘 KPF를 매수를 해보시고요. 8,130원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해보시고 목표가 3% 보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KPF 말씀을 드렸고요. 김선윤의 차트미인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의 7월 제조 PMI 공식 집계는 50.3 정도로 예상치를 상회했었습니다. 아직 10개월 연속 50을 웃돌고 있는데, 조금 전에 HSBC가 집계한 7월 제조 PMI가 나왔습니다. 47.7로 확정이 됐는데요. 예, 확정치가 마지막 지표가 되거든요. 세 번째로 발표되는 예, 확정된 수치인데, 바로 이전에 발표됐던 잠정치와 동일하다는 지금 일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월 HSBC 중국 제조 PMI가 잠정치와 동일한 확정치가 47.7로 발표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는 그냥 무덤덤하더니 중국 지표 나오면서 힘을 얻었고, 외국인이 매수 전환하면서 1920선도 뚫었습니다. 코스닥은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어제 큰 공헌을 내세웠던 셀트리온이 급락하는 것이 조금은 안타까워 보입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